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뭐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네, 알았습니다. 난 지금 나가고 싶어 죽겠다. 지금 빨리 나가고 싶다. 아, 나 이기고 싶다. 아우, 나는 지금 나가고. 나는 어디 한번 해보자. 좋아요. 자, 그러면 하하 씨가 문제를 본인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만 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무슨 뭐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이런 거.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상식입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네. 어떤 분이 먼저 없나요? 유재 씨가 자꾸 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아, 저요? 나 지금 당장 나와서 맞추고 싶어요. 너 나와! 에이, 좋아! 야! 너 잘 걸렸다. 야. 잘 걸렸다. 야, 너 문제 빨리 대라. 곤란한 거. 야, 그래. 재석이는 어차피 내가 상식에서 안 되니까 맞춰도 민망한 걸로 좀 맞춰도 이상하다. 그래서 안 맞추면 더 이상하게. 유재석 그래 나리도 4개 그래 빨리 해라 문제 분야 야 빨리 해라 영화 그래 좋다 오 영화 빨리 해라 어, 영화 재석 영화 좋아 야 영화, 영화 진짜 영화 좋아하거든 나 영화 광이다 너 잘 봤다 빨리 돼 다 조용 쉿 유재석이 형수님이 주무실 때 몰래 나와 컴퓨터방 문을 잠그고 새벽 4시경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보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적으로 무시는 모든 잡지와 비디오 수집을 한 유재석을 광적으로 바꾼 엠마주엘의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와 내가 이거 내가 이걸 맞춰야 돼 내가? 형 맞추셔야죠 재석아 맞춰야지 아니 내가 이걸 맞추면 이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 이미 인정이 되었대요 와 나 진짜 알아요? 아는 거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알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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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가 정말 알아? 내가 영화를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추세요 그냥 빨리 정말 오해십니다 이걸 제가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 오해십니다 자, 뭐 이 문제 속에 함정이 들어있지만 저는 이걸 맞추겠습니다. 오, 한정. 이분은요, 우리 학창 시절. 그때 알아서는 안 되는 것도 좀 알려주신 분입니다. 실비아 크리스텔! 실비아 크리스텔! 아, 야. 그렇다고 런닝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 정말. 야, 야 하하, 정말. 아, 누나, 야. 이제 누나도 많이 나이 드셨죠? 참 누나 좋아했는데, 옛날에. 다음 주 모셔, 다음 주 모셔. 실비아 크리스텔 누나. 자, 그 다음은 아, 이거. 니쿤! 아, 아 이거 손이 부셔면 안 돼. 아, 쿤이한테는 프로그램 안에서 좀 화제였던 문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쿤아! 야, 쿤아 해라! 진짜! 그래, 한글 문제는 좀 그래. 니쿤! 네? 문제 분야 방송 상식. 최근 런닝맨에서 런닝맨에서 이거 봐, 이거 예상했던 거야, 아까. 몸무게와 키가 본인 프로필과 달라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송지효의 송지효의 몸무게는? 아, 이거 어려워. 자막에도 나왔던 거여서 그게 아주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아, 그... 197.2. 아까 152.2. 52.2구나, 지호가. 145. 아까 145. 152.2. 그리고 다시기 오빠는 지호야. 지호야, 화났니? 지호야, 화났어. 그래, 지호야. 몸무게 너무 어려운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세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세 번. 진짜 돼. 쿠나. 49. 아, 야. 기회 세 번이죠, 기회 세 번. 아, 기회 세 번이야. 기회 세 번. 아, 우린 얘기하면 안 되죠. 야, 이건 내가 정확하게. 야, 이건 어렵다. 그거 들어봐도 돼요? 그거 들어봐도 돼요? 그건 괜찮잖아요. 아, 그거. 그거는. 어버버는 거다, 어버버는 거. 문제 바꾸면 안 되겠네? 지호가. 문제 바꾸면 안 되겠네? 지호가. 지호야. 야, 어쨌든 이 장면 하나로 예고가 나가야 되겠네.
이제 좋아, 너? 캐릭터. 얼굴 빨개져갖고, 야, 지효. 아, 그리고 지효, 진짜, 우리가 아까 뭐, 살짝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지효 진짜 외모 봐요. 아? 지효가 내가 볼 때는 걔네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 전부 다 마음에 들어. 가볼게요. 진짜 돼, 쿠나. 55! 55! 아, 아니야, 아니야. 딱 떨어지지 않아. 지효. 지효야, 왜 이렇게 초조해? 야, 지효야, 너 55개. 왜냐면 제가 조건이 들었을 때, 조건이 들었을 때 비슷하거든요? 조건이랑? 네. 조건이 한. 아, 조건하고 비슷해? 야, 똑같이. 야, 똑같이. 죄송해요. 자! 51.5! 51.5! 아우! 아우! 오! 왜 이렇게 세요, 오늘? 아니에요, 뭐, 얼마예요? 52점.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아! 52점. 야, 지효! 지금 되게 무서웠어! 지효 막 못 봤지? 욕했어? 아, 50. 야, 지효 장난 아니야! 미안해요. 52.5인데. 주연 근데 그건 실제 몸무게가 아니지? 그날 진짜 실제 몸무게가 아니었어. 아, 아니었지. 네. 부추가 몇 킬로라고? 3킬로였어. 조끼가 몇 킬로? 조끼가? 2킬로. 다음은 리지! 오, 야, 감사합니다. 리지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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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야, 맞춰요! 리지 아까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자, 리지! 맞춰야 된다. 문제 분야 음악.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야, 리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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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지? 리지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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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다. 뭐야?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음악 인물이 뭘까? 뭘까? 제가 그 반말리 좋아하거든, 반말리. 하여튼 자메이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반말리. 무조건 반말리. 네 개 나오면 반말리야. 자메이카! 자메이카! 뭐 예를 들면 레게, 린지 이런 나이는 잘 모르거든. 역시 너의 상식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우리 손 안에 있어! 자, 자메이카에서 완전 확 틀 수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 네. 음악의 아버지, 내게 뮤지션의 이름. 자, 리지! 잠깐만, 딱, 다. 밥! 말리? 예! 밥! 말리? 예! 역시 너의 상식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자, 2대1이에요, 일단. 2대1입니다. 2대1입니다. 다음은. 송중기! 아, 아, 불안, 아, 불안한데? 이제 이기고 가야 된다. 3대2. 난이도 별 4개. 아, 문제 분야 정치. 설마 네가 정치를 봐. 설마 뭐라 설마! 어, 정치 잘 모르는데? 대통령 선거에 반대말은? 뭐야? 반대말? 뭐야? 반대말? 넌센스? 너만 넌센스야. 너만 넌센스. 내가 널 이길 수 있는 게 넌센스밖에 없어. 야, 저게 정치 문제야. 정치 문제. 정치냐? 정치야, 이게. 야, 이게 아니야? 정치야. 그럼 정치 아니고 뭐야? 야, 나 정말 미치겠다. 대통령 선거? 힌트 좀 주세요, 형. 형. 잘 한번 생각해봐. 잘생긴 하하 형. 잘생긴 하하 형. 얼마나. 요거는. 너가 생각해 보는 것보다 더 유치해.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5초! 5초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유치해! 원초적이야! 아, 원초적이야! 정말 유치해! 정답! 유치해. 정답! 대통령 선거에 반대는 안 돼. 대통령 안지가. 소통령 선거! 소통령 선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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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에 반대.
잘못된 말은 대통령 앉은 거. 대통령 앉은 거. 아우! 아우! 미치네, 그게. 아우! 아, 떠오는 거야, 진짜. 저게 문제라고, 아니, 정치 문제라고 저걸 내냐. 진짜. 아, 충격. 도시의 남자. 서울 브로드웨이 스테이션. 아우, 정말. 사랑은 누구? 예! 광수하고 지호가 다 못 맞추면 다 이겨야 되지. 화가 너무 이겨. 우리가 다 이겨야 되는 거지. 아, 미치겠다 이거. 자, 다음은 아니구나. 송지. 아, 야, 지호야. 끝났다. 아, 끝났어. 아, 나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아니. 아, 지호. 아, 송지가 틀리면 너무... 오빠가 이제 러닝물을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저는 기회가 그럼 저는 기회가 저희 할 수 있어요. 쟤도 지금 문제 수준을 봐봐라. 지호야, 제발 맞춰요. 제발. 분야가 뭐예요? 런닝맨. 런닝맨? 그때도 약간 멍하고 있어서 기억할지 안 할지 이제 궁금해서 문제 냈습니다. 기억? 뭐예요? 기억? 기억하는 거? 디자인 한마당에서 송중기 몰카 퀴즈 중 광수가 맞히는 바람에 아 그거 중기 팬들에게 분노의 쪽지 100통을 받았던 야.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 알지. 조야, 그렇게 하지. 알지. 진짜. 뭔지 알지? 광수! 피그말리온. 정중기! 중기? 피그말리온 효과. 형, 저 아직 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뭐야?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멍해가지고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지호야, 너 알지? 야, 깜짝 놀랐게 해. 알지, 알지? 진짜 깜짝 놀라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지호야, 깜짝 놀라게 해. 너 그리고 지금 완전 망신당하는 거 알지? 지호야, 이게 내가 맞으면 오빠 바람 세 번 맞기. 야, 너 지금 싸우는 거야? 지호야! 해! 해! 알잖아, 에이, 알면서. 피그말리온 효과. 예! 예! 지효야, 지효야, 야 너 이것까지 춰, 너 춤 잘 추는구나. 어? 야 지효야. 자 이제 4대4야, 아, 4대4. 와, 마지막 네. 광수야. 고마워 지효. 광수 화이팅! 화이팅! 광수야 해라. 광수야 해라. 광수야 해라. 네요. 문제 뭐냐? 연기 이론. 아, 네. 연기 이론. 이상한 건 없다. 아, 예. 연기자가 어떤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빙의 또는 몰입을 해서 그 인물의 가면을 쓰는 것을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누나, 나도 처음 듣는다. 나도 처음 듣는다. 근데 동훈아, 네가 안다는 거지. 네, 그럼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지. 참고로 제 동거인이도 연극 배우고 한번 살고 있고요. 네. 문제 좀 주세요. 문제를 한번 더. 힌트 주면 내가 지는데 어떻게 줘요? 형. 네. 아우사야, 아우사 대신. 아. 야, 꾸르꾸르 지가 한쪽은 뭐야? 프로포즈. 야, 지호처럼 확실하게 꾸르란 말이야. 야, 너 프로포즈야, 프로포즈. 야, 난 너 무릎 꿇는 거 원치 않아. 대장 불러. 김종국이 꿇지 않으면 나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야, 빨리 나가세요. 아, 지금 맞지? 그런 거로. 딱 무릎 두 개만 대고 딱 일어나면 돼. 이게 아니, 아니 그걸 하면 왜? 그걸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힌트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야? 빨리 하세요, 형님. 야, 런닝볼 갖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더 큰 건지 알잖아. 아, 형, 저 너무 부담돼. 야, 운동하신다고 생각하고 잠깐 끄세요. 그래, 야, 운동한다고 생각해, 운동한다고. 아니, 근데... 허벅지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야, 그러면 형 마음을 좀 약간 편하게 덜어드리게. 이거... 이거 좀 주워주세요. 광수야, 그게 네가 할 일이 있잖아. 잘 생각해. 마음의 정말. 짐을 좀 덜어드리게. 아, 형이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네. 뒤에 와서 무릎 운동 좀 찍어줘. 아, 네. 야, 너무
잘했어. 잘했어. 아, 괜찮아요. 넘어지면 힌트 줘요, 힌트. 힌트는 네 글자. 아, 이게 문제 자체를 모르겠어 나는. 그게 어떻게 힌트야? 왜? 알 거 아, 알겠어요 나는. 얼굴. 그러면 볼까? 광수가 틀리면 귀 한 번만 줘요. 알겠어. 아 진짜요? 무조건이야. 귀 한 번. 어. 아니, 알지, 걔리 알지. 걔리가 50번 해줄게. 50번. 아니,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첫 글자. 패. 패. 계리야, 너 알아? 아세요? 제가 한 거랑 틀린 거네. 너 뭔데? 이게 막. 전 판토마임인 줄 알았어. 야, 판토마임! 왜 죄송합니다. 아,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야, 판토마임이. 아, 아 전 이거 생각했어, 수정님 이거 이거. 아, 야, 기본적인 걸 왜 모르냐고. 아, 어? 미치겠다 진짜. 오, 페르시. 4. 내가 아는 건. 4. 잠시만요. 얘기하겠습니다. 2. 남의 연기를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비밀한 그런 거예요. 페리. 예, 페리니즘. 아니야? 소라. 여기 있었어, 소라. 하, 저기!